4.27구나 4.27 행사를 하면서 결국 민족의 자강과 자주권이 없을 때는 외세와 그리고 더 외세보다 더한 내부 분열로 민족이 갈라지고 민족이 하나 되지 못하는 비극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27 판문점 전의 4주년 기념이 약간은 우울한 마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년 전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달라졌다면 딱 하나, 확성기가 비무장지대에서 사라진 것 외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남북의 통일 문제는 우리 당사자들 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의 협조와 배려 속에서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주체는 역시 남북이 무릎을 맞대는 그런 진실한 대화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동서독이 통일을 이루기까지 20년 동안 무려 2만 2천 번의 무릎을 맞댄 평화회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것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라인강의 기적 서독이 동독을 포용하는 그런 통일을 이루어서 지금 독일 경제는 세계 3위, 4위권을 다가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민족이 단결하고 민족이 뭉치면 어느 누구도 감히 그 국력에 대해서 침범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다짐의 시간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2022년 4.27 판문점 선언 4주년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사회를 맡고 있는 저는 사단법인 공정평화통일연대 국민연대 상임이사를 맡고 있는 권자협자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사를 준비하시고 고생하시고 정말 마음고생, 돈고생, 모든 복을 아끼지 않으신 임원님들과 내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법인 공정평화통일국민연대 김재희 이사장님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석 광주지회장님 소개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는 즉시 회의록을 동시에 제출하는 우리 이재희 서울기 위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조영춘 포천시 재장님 우리와 같은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수 원회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또 이번에 포천의 지방자치를 정말 올곧게 만들고 그런 마음으로 출마하신 가세현 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 주시죠. 충남 도지부장 박성록 이사님 오셨습니다. 밤을 가는 곳에 실간다는 우리 배상수 이사님 같이 오셨습니다. 이정자 이사님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 문화행사를 진행할 이기숙 문화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포천 국민연대의 이미자 사무장님 오셨습니다. 형제처럼 지내고 항상 공정평화통일연대의 선봉장이십니다. 김영혁 이사님 오셨습니다. 다음은 김표무 지도위원님 오셨습니다. 저거 사적으로는 아우지만 항상 멀리 있고 멋있고 마더로스 정말 멋있는 마더로스 하나의 우리 이승 지도위원님 오셨습니다. 멀리 화성에서 박주홍 이사님 오셨습니다. 지도인이 오셨습니다. 유재호 화성시 지회장이 오셨습니다. 기본소득은 굉장히 필요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여기는 농민소득과 함께 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중덕 기본소득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 이철희 위원장이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풀뿌리 지방자치 분권의 선봉 포천시의회
연재창 의원님께서 오셨습니다. 큰 박수 주시고. 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가장 모범적인 도 경기도 도의회 김우석 도의원께서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외에도 내빈들은 많이 계시지만 혹시라도 초월하게 4.27 판문점 사람 4주년을 기념하고 그리고 우리 포천시시의 회원님들과 그리고 모든 회원님들과 함께 오늘 대회를 축하하는 대회사를 김지희 이사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공정평화통일 국민연대 이사장 김지희 여러분께 뜨겁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공정평화통일국민연대가 주최하는 4.27 판문점 4주년 기념행사를 이렇게 아름다운 포천에서 개최하게 됨을 무한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도 이 본 행사에 참석을 위해서 와주신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 4.27 판문점 선언을 한 지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22년도에는 만남의 소식과 평화의 소식이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때 뭔가 아 드디어 뭔가 이루어지는구나 싶었습니다. 가슴 벅차게 남북 두 정상의 만남을 모든 상황들을 환영해서 국민들은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밖으로는 미국 의존적인 게 문제였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4대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등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 평화의 기본임을 인식하는 세계 모든 국가들을 이끌어내는 의존을 이끌어내는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내는데 노력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안으로는 통일 비관론과 전쟁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대북 강경론이 문제였습니다. 자기 윤석열 정부가 선제 타격론을 운운하며 김정은의 머리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평화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아주 무서운 발언입니다. 전쟁은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는 공멸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최고 대응책은 바로 북한과의 끊임없는 대화입니다. 급변하는 위기의 시대에 민족의 생존과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서 사단법인 공정 평화 통일 국민 연대는 끊임없는 실천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일문화 행사를 마음껏 즐겨주시고 제2부 평화통일 인간대인기 행사에 뜨겁게 손을 잡고 이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간절히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정이 너무 넘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경례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순서로 축사 한 분만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안보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을 맡고 계신 우리 이철희 위원장님의 그 축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철희 위원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저는 군대 생활 37년 예비역 육군 대장입니다. 거수경례 한번 하겠습니다. 충성! 우리 포천분들이 대부분이시고 우리 충남 당진으로부터 외부에서 많이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국방안보특별위원장이면서 우리 포천 가평 지역위원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아까 여러분 두 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늘 4.27 남북정상회담 4주년을 맞는 이 분위기는 뭐 숨길 수 없이 우울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재명 후보로 정권 재창출이 되었다면 오늘은 정말 축제 마당이 될 수 있고 4년 전에 그 이루었던 남북 평화 통일의 꿈을 오늘 한껏 피울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만은 참 우울합니다. 4년 전 판문점에서 문재인 김정은의 정상회담은 정말 우리 민족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쾌거였습니다. 우리는 6.25를 통해서 부모 형제를 죽인 원수의 지간이 되었지만 그래도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 후손들에게는 평화스러운 이 한반도를 물려주자는 꿈 하나 가지고 우리가 버텨왔습니다. 아까 김지희 이사장님께서 분석하신 것처럼 이 평화통일의 꿈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 이유가 꽤 있습니다만은 정치적인 이유로 남북의 갈등을 조장해서 득표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아직도 이 땅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기차길이 두 줄로 쭉 가면 멀리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계속 가까이 가보면 벌어져 있습니다. 우리 남북 관계가 계속 그렇게 착시 현상을 일으키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이라도 그 양쪽의 기찻길이 안으로 조금씩 오므라들어야 어느 순간엔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는 그런 정치 세력을 보고 종북 좌파라고 비난해 왔습니다. 여러분, 민족의 미래를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서 평화 통일로 가자고 하는 그 노력을 종북 좌파로 매도된다면 어떻게 통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평화 통일에 대한 꿈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계속 선두에 걸어가시면 뒤따르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언젠가 또 우리가 바라는 분이 대통령이 되면 남과 북이 더 가까워지는 평화통일의 꿈을 이룰 것입니다. 그 길에 우리 공정 평화통일국민연대가 밑거름이 되고 또 자양분이 돼서 그 꽃을 피워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꽃들이 많이 피어있는데 어느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인들은 봄이 와서 꽃이 핀다. 그런데 또 어느 시인은 그게 아니고 꽃이 피기 때문에 봄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송이 다 평화통일의 꽃입니다. 여러분이라는 꽃이 피어야 우리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피어나는 한 송이 꽃이 돼서 활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회 행상 끝났습니다. 바로 예정된 시간대로 2부 문화행사를, 1부 문화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개드렸던 이기숙 문화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